주방부터 거실까지 탁 트인 내부. 답답함 없이 시원한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지은 집이라 아마도 다 하나밖에 없는 집이죠. 건축 일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건축하고는 뭐 아예 관련 없는 뭐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만두자마자 3개월 동안 목조주택 학교를 다녔죠. 집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내부 인테리어는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남편의 솜씨 제대로 발휘된 곳, 바로 거실의 창인데요. 넓은 창을 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무게가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 문이 안 열리죠. 이게 쏠리니까. 특별한 나무를 단단하죠. 체육관을 지을 때 써도 될 만큼 튼튼한 집성목을 사용했는데요. 거실 창은 물론 대들보까지도 모두 이 나무로 집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편해지는 그런 연출, 풍경이 이제 항상 연출되죠. 넓은 창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화는 사시사철 덤으로 얻었고요. 이 화장실은 거실 말고도 자랑할 곳이 또 있답니다. 평범한 욕실 같지만 이 천장은 현대나무로 한 겁니다. 천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효과는 놀랍습니다. 흡수를 했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나무 냄새 때문에 그런지 화장실 냄새 안 나요. 이 편백나무가 있으니까. 집 구경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락방 가면. 다락방? 네, 여기가 이 집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다 다락방을 숙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여기는 떳떳하게. 떳떳하게. 거기 안 숙이고 들어와도 되는 다락방입니다. 네, 떳떳하게. 떳떳하게. 남편이 답답함 없이 확 트인 다락방을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내 서재 겸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려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손자가 오면 놀이방으로 변신하는 즐겁고 신나는 만능 다락방. 그리고 책들 사이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 색조합. 이거 웬 술이야? 술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술은 좀 창고에 가야죠. 좋은 데 가면 가봅시다. 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자, 이제 가볼까요? 좋은 저장고로. 좋은 저장고? 네, 이리 가보세요. 이쪽 오십시오. 지금 막 거의 다 익은 술이 있는데 짜잔! 여기가 우리 집 보물창고입니다. 다락방에서부터 눈치는 챘지만 이거 양이 엄청난데요? 양조장이라도 믿겠습니다. 1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술들로 가득 채워진 저장고. 예, 연구하는 대로 한 4년치, 4년 정도 계속 효소라든지 각종 술을 담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게 다 술은 아니랍니다. 아내와 함께 담근 발효액이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네요. 엄청 많죠. 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술을 담아 본 거예요. 이거 파시는 거예요? 안 팝니다. 연구만 해요, 계속. 그냥 담그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저장고까지 만들 정도면,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전기세도 많이 들지 않나요?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 네. 짜잔! 이게 바로 우리 전기세를 아껴주는 보물입니다, 또 하나의. 태양열 발전기와 정남향에 자리한 집이기 때문에 늘 따뜻한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비는 한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뭐 반 이상 절약한 거죠. 마음에 듭니까? 예, 들어요. 어쨌든 뜨뜻하고. 내가 지어놓고도 항상 내가 자랑을 하니까 이건 확실히 마음에 드는 거지.